가장 맨 오른쪽에 나온 큐가 가운데고 여기에 나온 숫자를 기준으로 홀이 나왔으면 홀 세베팅, 작이 나왔으면 작 세베팅해서 플레이해보겠습니다. 일단 플레이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맨 오른쪽에 나와있는 결과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게임이 안 끝나서 이번 판 끝나고 배팅을 들어와 볼게요. 4, 2, 1이면 홀수가 나왔네요.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측 보시면 13이 나와있죠. 그럼 홀수니까 이번 배팅은 홀수로 들어가면 됩니다. 첫 배팅이니까 2만원 들어와 볼게요. 배팅법은 뭐 상당하시죠? 그냥 우측에 나와있는 숫자만 보고 홀짝에만 배팅해주면 되는 거라 뭐 생각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배팅하시면 됩니다. 3, 2, 1이면 작수가 나왔네요. 풀어졌으면 두 번째와 텐더로크 팀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숫자 11이 나왔잖아요. 그럼 홀수니까 이번에도 홀수로 들어가 볼게요. 5만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슈퍼마틴이라 배팅액은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적조시에 스윙이 훨씬 좋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보고 빠지는 걸 선호하시면 슈퍼마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지금 8이 나와서 이번에도 풀어졌네요. 그럼 이제 세 번째 마틴으로 여기는 6이니까 짝수로 돌아볼게요. 이 배팅법을 썼을 때 웬만하면 5단계 안에 거의 다 먹었거든요. 6단계까지 간 적도 거의 없어서 뭐 크게 협조하고 그럽지 않습니다. 그래도 뭐 100%이기는 배팅법은 아니라 5인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엔 적출했죠. 그럼 여기 넘었으니까 2만원 호수로 들어와 볼게요. 지금 마틴 배팅 세팅이 한 판다 2만원씩 수익인데 이건 각자 시드머니에 맞게 세팅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윙컷은 시드머니에 10% 정도 먹으면 그날은 딱 그만하거든요. 이 욕심내다 보면 윈네스트 있어서 적당히 놓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도 적중했죠. 10이면 짝수니까 여기는 짝수로 돌아올게요. 배팅법은 다 설명해 드렸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면 돼서 윙컷까지 플레이에 집중해 볼게요. 여기는 11이니까 홀수로 들어와 보겠습니다. 오늘 목표가 순수히 20장이라 이번에 이면 20장 될 것 같거든요. 그치였다. 그럼 오늘 목표인 거 찍어서 여기까지 마겠습니다. 오늘은 10%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아까라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% 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.